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오늘 저희 3월 1일에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지에 관련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일정은 약 2시간 정도로 잡고 있고요. Q&A가 좀 많아졌을 경우에 조금 더 강의 이 웨비나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트라이브와 아마존은 특별한 관계인가요? 제휴 기업이나 관계사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마케팅 트라이브는 아마존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가입자들의 어떤 정보를 아마존 코리아에게 제공을 합니다. 좀더잘 케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존 코리아와는 협력 기관이고, 마케팅 트라이브는 저희 회사의 어떤 교육 브랜드로서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판매 스킬, 그 다음에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이름이 Amazing Selling Machine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 제목입니다. Amazing Selling Machine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진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에 좋은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GU 월드와이드와 미국 지사인 GU USA의 무역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마케팅 트라이브라는 교육 브랜드로 Amazing Selling Machine, 아마존 성공 전략을 알려드리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주얼리 제품도 이제 이번에 런칭해서 사업을 주얼리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쪽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을 했고, 저희 이제 집안도 보통 이제 외가 쪽이 거의 다 클래식 음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가 외가 포함해서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비즈니스에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성공적으로 온라인에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네, 그럼 5년 전에는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5년 전에 처음으로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이베이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계속 하기보다 뭔가 좀더 삶에 있어서 어떤 공격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국에는 약두 가지 정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금 사정이 부동산을 투자할 만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쪽, 이제 이베이, 이제 신입 장벽이 굉장히 쉬웠는데 이베이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판매했던 상품들을 예시를 잠깐 들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판 상품 중 하나가 도어락과 CCTV입니다. 보통 중남미,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이런 이제 국가에
많이 수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치안이 그쪽이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 도어락을 많이 사주셨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 중 하나로 약 200불에서 300불 정도 사이에 도어락을 한 2,000개 정도 팔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82인치 삼성 TV. 이게 일반 이베이 셀러. 그때 국내에 있었던 이베이 셀러들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삼성 인치 TV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다른 국가보다 구입할 수도 있었고, 이제 한국과 독일 두 군데에서만 판매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중남미가 아니라 이제 중동 쪽으로, 중동의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TV,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량이지만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이베이에서 삼성 TV 82인치짜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이베이 전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베이에 없는 것을 G마켓이나 한국 오픈마켓에서 찾아서 일단 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팔리면 그때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는 구조로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누구나 할수 있게끔 이베이에서는 예전에 일반 이제 한국 셀러분들의 전략인데 무작위로 아이템을 찾아서 이베이에 올리고 판매되는 거를 사서 판매하는 형식이었던 그런 비즈니스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죠. 돈을 받고 사서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제품 중 하나가 갤럭시 기어 웨어러블 워치가 이제 애플 워치와 같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됐을 때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 흑인분은 이제 얼리 어답터 중한 분으로서 처음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제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을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 트래픽들에게 이 얼리 어답터들은 배너 광고라든지 어떤 광고 수익 모델로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제 구독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계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빨리 업로드하고 리뷰해서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구조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최대한 빨리 남들보다 더 먼저 최신 제품을 가져야 되는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기어 출시 전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출시가 하자마자 보내드린 조건으로 해서 프리오더 선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푼안 드는 상황에서 높은 마진율 2배 이상의 가격 소비자가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차지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받고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갤럭시 기어가 출시됐을 때 제품을 사서 그 얼리 어답터들한테 보낸 형식으로 해서 또 좋은 수익을 올린 적이 있고요. 또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한 3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당 100불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 약 10만 원 정도. 지금은 오늘 차트는 못 봤지만 보통 한 1,100, 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픽 카드를, 아,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전문 채굴기를 쓰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 채굴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거기에 핵심 부품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하이엔드급 고성능 그래픽 카드인데 한국이 그때 조금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느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용산과 테크노마트에는 그래픽 카드 물량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 200개 정도를 전부 다 쓸어 모아서 개당 두 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배 넘는 마진을 붙여서 이제 뭐 100개를 묶어서 뭐 1억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제 이베이 계정인데 이베이를 하셨던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베이에서 가장 빨리
판매 한도를 늘린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셀링 리밋이라고 하는데 이베이를 처음 가입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10개의 상품을 올릴 수 있으며 10가지가 아니라 가짓수와 개수 상관없이 10개. 여기 지금 4,000개로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500불 어치를 팔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이거를 계속해서 달성했을 때 이베이에서 이 판매 개수와 이 판매 한도를 늘려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베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최근 솔드되어 있는 데이트는 안 보이지만 일시, 백천, 만시만, 백만 약 33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수 있는 이베이 이 계정을 갖고 있었고 같은 시간 대비 가장 빨리 이 셀링 리밋을 올린 게 아마 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망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망했고요. 그 망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낮은 진입장벽. 누구나 아주 쉽게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쵸? G마켓에서 대충 이베이 없는 물건 어떻게든 찾아다가 올립니다. 그다음에 팔리면 되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베이 셀러들끼리는 서로 자신들의 계정, 남의 계정을, 다른 경쟁자의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상품이 좀만 팔리면 바로 사서 올립니다. 심지어 팔리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해진 마진율이 있죠. 마진율을 무한 경쟁하면서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셀링 리밋을 올리기 위해서 역마진을 보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불확실성.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골라서 아이템을 이베이에 올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올려야 되고, 전화에 4,000개였었죠? 몇만 개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아이템이 팔릴지 모릅니다, 일단. 그리고 단발성, 기회주의죠. 그 TV라든지, 갤럭시 기어라든지, 아까 제가 보였던 그래픽 카드라든지,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 기회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매출과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한 그에 따른 비용이 정비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는 구조인데요. 일단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구조이죠. 많은 상품을 이베이에 리스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총알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 총알이 많아야지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일단 많은 물건을 재고가 없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단 직접 배송을 합니다. 직접 해외 배송을 항공 배송을 통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물건이 팔리면 일단 그 물건을 주문해야 되고 그 물건이 오면 내가 포장을 하든 다른 물류 업체를 대행을 하든 해서 판매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죠. 팔렸는데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고객 상담에 또 많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내 이베이 계정의 어떤 그런 상태, 뭐라고 해야 되죠? 별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각 제품마다 고객 상담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적, 지속적인 매출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배우는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단순한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 배움에 대한 어떤 기쁨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실패와 시도, 실패와 시도,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일단 어메이징 셀링 머신의 기본 전략은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 자체가 내 브랜드 아이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른 셀러들이 특정 제품을 브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일단 이베이 일반적인 셀러 전략, 이베이에서 제가 했던 전략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 기존의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일단 시장 규모가 검증된 아이템을 선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의 아이템을 취급하게 되고 시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위에 그 이베이 했었던 전략과 대비해서 비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에서 핵심 중 하나인 마케팅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더잘 팔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메이징 셀링 머신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배송과 고객 상담을 아마존 물류 시스템, 물류 서비스,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해서 FBA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송과 고객 상담을 자동화할 수 있고 일단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의 특징 중 하나는 컴퓨터로 하게 됩니다. 컴퓨터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비교해서. 그래서 마케팅 파트를 최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감에 있어서 비용을 계속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파트가 있다는 거죠. 자동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수익 구조, 다른 상품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게 어메이징 셀링 머신입니다. 네, 이제 어메이징 셀링 머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존 보통 하면 한국에서는 직구를 많이 떠올립니다. 직구를 통한 뭔가 수익 구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직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마존 이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미국 앨버커키에서 태어난 분이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큰 이제 시장입니다. 특징은 일단 연간 100조 원 규모였고요. 쉽게 이제 G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렇다 G마켓이라고 보시면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0조 원 규모가 잘안 와닿아 하실 거예요. 쉽게 이제 국내에 있는 그 G마켓의 마켓 사이즈의 1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FBA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상품 배송과 고객 상담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FBA라는 특징과 가장 큰 시장 규모,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마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배송과 고객 상담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 문의가 들어올 때 배송에 관련된 문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 FBA 이 물류 시스템은 상당히 혼자서 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AS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은 이두 사람 이름이 지금 중복이 됐는데요. 왼쪽에 계신 분이
제이슨 캐슨벨. 저 소개했을 때 맨 처음에 같이 찍었던 분인데 코파운더입니다. 공동 설립자이고 이 두 분이서 고안한 프로그램인데요. 두 분 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마존 셀러 중 한 명이고, 한 명은 제이슨 캐슨벨은 온라인 마케팅의 전문가. 그다음에 오른쪽은 경영 쪽에 이제 뭐 포브스지에도 소개되고 좀 유명하신 어떤 분입니다. ASM은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리얼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속적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어느 정도로 이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 전 세계에서 유명하냐면은,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이 단일 교육 기관이거든요. 이 단일 교육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강생이 아마존에서 내는 매출액이 아마존 전체 매출액의 약 2%. 이제 최근 이제 조사된 데이터로 보면 약 1.8%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단일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포브스지에도 소개가 된 것만큼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창업 모델이고, 현재 약 150개국에서 약 18,000명 정도의 이제 회원들이 이 ASM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SM 기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을 찾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습니다. 두 번째, 믿을 만한 공급업자로부터 아이템을 소싱합니다. 소싱이라는 게 아이템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마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구하는 걸 소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템 소싱. 네. 그 다음에 판매할 아이템을 아마존에 상품 등록을 하죠. 그걸 이제 리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템을 등록하고 그 리스팅을 최적화합니다. 이 리스팅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구매 전환율이에요. 구매 전환율. 아무리 많은 방문자가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도 내 상품을 사고 싶게끔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리스팅 최적화는 구매 전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이제 홍보는 이제 미니 코스를 보고 오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아마존 내에서 있는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밖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통해서 매출 극대화를 이제 만들게 되고, 다시 이제 자동화 파트가 항상 있다 그랬죠. 컴퓨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파트에서 대부분 중요한 파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존 FBA를 통해서 물류와 고객 상담을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입니다. 상품을 찾고, 소싱하고, 리스팅을 최적화하고, 홍보를 하고, 다시 내 브랜드에 연관되어 있는, 내 브랜드를 달 연관되어 있는 상품을 찾고, 또 소싱하고, 최적화하고, 홍보하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1인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1인이서 할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템들을 소싱할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한번 주변을 쭉 돌아봐 주세요. 지금 사무실에 계신지, 또 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제품 중에서 대부분의 뭐, 이제 큰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가전이라고 하죠. 냉장고라든지, 뭐 컴퓨터, 핸드폰, 값비싼 것들을 제외한 것들, 브랜드 제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어떤 집안 그 환경에서 브랜드 제품이 맞나요? 브랜드가 아닌 제품이 맞나요? 보통 브랜드가 아닌 제품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브랜드이지 대부분 제품들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나라의 공급업자들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마트에 가도
브랜드 제품보다는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이 많죠. 거기에 이제 어떤 유통사들이라든지 도매업자가 그 공장에게 가서 우리 브랜드 이걸로 찍을 거니까 찍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OEM, 위탁 생산 방식. 유명하지 않지만 이제 그 소비재들, 일반 소비재들에게 이제 찍혀서 나오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브랜드, 이런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는 것들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그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모델인 거죠.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ASM의 이제 구축 과정을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사무실이 히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병 위에다가 꽂아가지고 USB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습기죠. 네. 맨 처음에 대충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좀더 최대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이 파트 보이시죠? Amazing Humidifi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공급자한테 연락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브랜드 로고를 인쇄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이 제품을 아마존에서 찾아봤더니 23.33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브랜드 로고가 또 다르죠. 이분도 같은 공급업자한테, 아니 비슷한 공급업자한테 이렇게 이 물건을 본인의 브랜드로 소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선정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미니코스에서 어떻게 아이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뭐 아이템에서 판매하고 있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싱. 아이템을 찾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소싱 파트. 이것도 미니 코스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통 중국에서 소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 들어가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제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소싱 가격을 한번 봤더니, 이제 뭐, MOQ, 그 최소 주문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2.8에서 4.2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아이템을 알리바바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미니코스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마크가 공급자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도. 이걸 봐서 믿을 만한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이 가격에 아마존에 팔기 위해서 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팅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셀러인데, 최적화가 좀안돼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지 않고 이미지를 보고 그 상품 리스트에서 여러분의 상품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노력을 안한 사진이죠. 보통 9개 정도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당연히 그 9개 모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3개밖에 올리지 않았고, 또, 제목도 사실 조금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영역이 이제 제품의 특장점을 적는 공간인데 이제 보통 이 제품을 샀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주는 가치를 기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적화가 안돼 있는 상품의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잘돼 있는 예시를 볼게요. 네. 일단 사진이 좀더 낫죠? 그 다음에, 상품 장수도, 뭐, 물론 9장을 다 채우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나아졌습니다. 제목도 좀더 나아졌고요. 이 제품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좀더잘 표현이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좋은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최적화가 끝난 후 구매 전환율이 나올 수 있게끔 보통 저희가 목표로 하는 구매 전환율은 10%입니다. 맞춘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니 코스에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쉽게 아마존 안에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법이 있고, 아마존 밖에 있는 유저에게 하는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을 좀더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예시를, 이게 카트가 이마트 카트죠. 이마트 안에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마트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과 이제 그 높은 커미션을 주고 배치하는 공간이 소비자 눈높이에 있는 비치된 상품입니다. 가장 많이 사겠죠. 네, 그리고 또는 이벤트 코너, 기획상품 코너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계산대와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판매원이 이렇게 추가로 붙어서 뭐 CC 코너라든지 이제 어떤 이벤트 코너가 있는데, 이제 고객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는 광고가 아마존 스폰서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아마존 PPC라고 하는 이제 광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가장 고객이 잘 보이는 곳이 아마존에서는 어디일까요?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어디일까요? 제품을 검색했을 때 일면에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일면에 올리게 해주는 광고가 아마존 스폰서드 앱입니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마존 스폰서드 앱,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아마존 스폰서드 애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렇게 잘뛸수 있도록 세팅을 할수 있는 광고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밖에 있는 유저. 아마존 밖에 있는 유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봤는데, 일단 전단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마트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겠죠. 뭐 쿠폰을 나눠주, 전단지 형식으로 해서 쿠폰을 나눠주던, 아니면은 뭐 옥외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든, 이렇게 아마존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유저라든지 구글에 있는 유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통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단지라고 한다면 보통 전단지가 1,000장 뿌렸을 때한 명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약 1,000장 뿌렸을 때한명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면, 페이스북이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가입하셨을 때 관심사를 체크하거나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나서 좋아요를 하는 포스팅,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아마존의 URL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어떤 그런 포맷인데요. 쉽게 그래서 쿠폰 코드를 알려주고 아마존에 와서 샀을 때20% 할인해준다라고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를 무작위 1,000명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패션이라든지 또는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선정해서 광고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광고 효율을 낼수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 전단지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포스팅, 을 이제 타임라인에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에서 보여주면서 아마존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품, 그 다음에 소싱, 그 다음에 리스팅 최적화, 그 다음에 홍보까지 이제 했을 때, 아까 그 휴미디파이어, 그 가습기를 하루에 10개를 팔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익률 계산기입니다. 항목을 좀 중요한 걸 짚어보자면, 첫 번째, 이게 판매 가격입니다. 아까 23불 정도에 팔았었죠. 23불이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45불, 이게 아마존 수수료입니다.
아마존에서는 고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넣어드리, 아마존에서 한 5억 명 정도의 이제 소비자가 월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과 지금 플랫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이제 받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좀 작지만 보통 15%라고 이제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FBA, 아까 물류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한다 그랬죠? 어떤 식이냐면 물건을 100개를 사가지고 100개를 아마존 창고에다가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알아서 아마존이 그 상품에서 그 상품들을 고객한테 배송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배송 문의가 오면 아마존이 배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거기에 대해서 CS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게 약3.25 정도가 나오네요. 이제 그럼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계산해 보면 이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아마존 FBA를 브랜드 제품을 해서 꼭 사용할 걸 추천을 드리고, 자 다음 이건 이제 코스트 오브 프로덕트라고 해서 비용이죠. 비용, 이제 제품 원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중국에서 만약에 소싱을 했다면 미국까지 보내는 운송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를 하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홍보 비용 같은 걸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 조금 높게 잡았는데, 6.9불 정도, 개당 6.9불 정도를 태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나오죠. 마진율이, 네트 마진, 마진율이 40.87%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이제 ASM에서 상품을 고를 때는 최소 마진율이 30% 이상인 제품을 고릅니다. 네트 프로핏은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그 비용을 제외했을 때 9.4불 정도가 나옵니다. 9,4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하루에 10개를 팔았다면 94,000원이죠. 한 달이면 2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개월이면 약 3,000만 원 정도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ASM 방식으로 잘 런칭했을 때 여러분들은 약 3,400만 원 정도를 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이렇게 원리죠.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이게 과연 팔릴까?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나 100개 샀는데, 200개 샀는데,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쉽죠. 혼자서 힘들게 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변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금 애니메이션이 맞지 않았네요. 근데 저희 이제 회원들의 이제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드릴 건데, 자꾸 이런 사례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쌀집 아들님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의사는 아닙니다. 좀 자세한 어떤 직업을 공개해드리는데 사전에 지금 저희 동의를 안 구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ASM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바이올린을 하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이쪽 분야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은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고 또 이제 당연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ASM을 이제 들으셨을 때 애견용품 쪽을 판매하시는 걸로 선택을 했고, 본인의 브랜드로 애견용품, 정확하게 그 용품을 제가 알려드리진 않지만 이제 동의를 제가 사전에 못 구했어요. 애견용품 물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 이게 이번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 아래 30 days에 있는 것만 볼게요. 지금 19,000불 정도, 약 2,000만 원어치를 팔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가이드 서적을 찾아보실 수도 있죠. 교재.
이런 것들이 카페 창업에 도움이 되겠죠. 처음 카페를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카페를 잘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한테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백종원, 유명한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계, 요식업에서 프랜차이즈계 대부시죠. 이분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거나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잘팔수 있는지, 고객한테 잘팔수 있는지 이렇게 팁을 전수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좋은 교재와 멘토링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어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쌀집 아들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ASM을 등록하시고 나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안에서 하는 PPC의 광고 데이터 시트입니다.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이 시트를 보면서 알수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캠페인 멈춰져 있는 것들이 약 일주일 전에 돌렸던 광고 캠페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돌리고 있는 광고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스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한 내역 광고비이고, 이게 판매한 매출 내역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더 필요한 이제 항목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코칭을 받고 나서 일주일 코칭을 받고 PPC를 광고를 최적화한 후 7일간 이제 비교해본 데이터 결과인데요. 광고 효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전에는 1775불 어치의 광고비를 써서 6,216불 정도, 약 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그후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고 PPC를 최적화한 결과, 1주간 이제 1,470불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하시고 나서 8,310불의 매출을 내셨습니다. 쉽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적게 쓰고 더 많이 파는 건데요. 광고비는 약 18% 세이브하고 매출은 약 34%가 상승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광고비를 그 주간 적용했다면 이분의 매출은 만 32불, 약 1,00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낼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컨설팅을 한번 받고 PPC를 최적화한 결과 광고 효율은 62%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그 전에도 저희 컨설팅 전에도 이미 잘 팔고 계셨지만요. 그다음에 많이 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멘토링의 중요성을 어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40%가 좀더 넘는 이제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40%라고 마진율을 가정했을 때 주간 순수익이 2,237불이 증가했습니다. PPC 최적화 하나로 이분은 약 2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했을 때에는 약 900만 원 정도의 순수익, 한달 동안 900만 원의 순수익이 광고 효율 하나 계산으로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 생기게 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게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공개는 조금씩 조각조각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이게 캐스터웨이의 이제 스크린샷인데요. 불을 만들기 위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고 느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쉽고 빠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좋은 교재와 멘토링, 이미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빠른 효과를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 아이템 선정에 판매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어떤 사진인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중이죠.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놓은 것은 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올라온 글이죠. 다시 한번 이제 멘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옆에 이제 김연아 분, 아름다운 김연아 분과 이제 일본 선수인 것 같은데요. 좋은 멘토링이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어떤 멘토링 결과상 좋은 선수가 더 정말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어메이징 셀링 머신이 운영 기간보다 하나의 셀러가 더큰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도 셀링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셀링을 하는 사람 또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규 브랜드들 중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가 많은데, 뭐 자라나 막 이런 것도 최근에 생긴 브랜드지만 엄청난 매출, 아만시오분이 아마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의 파워, 확장성에 대한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메이징 셀링 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웹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교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들에게만 당연히 제공되고 본인의 일정에 맞춰 무기한으로 한번 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론보다는 실제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액션에 중점을 둔 단계별 어떤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어떤 수익률에 대한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처음에.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웰컴 모듈을 이제 보시게 될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마존 계정을 만드세요. 한 다음에 강의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걸 클릭하고 저걸 클릭하고 여기 가서 뭘 하고 만드세요. 그래서 아마존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강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서 판매된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만드세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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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액션에 중점을 둔 쉬운 단계별 구성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SM 이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정 가입부터 매출 극대화, 자동화, 확장까지. 그래서 사실 이 교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멘토링이 없다고 할지언정 이 강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게 됩니다. 썰치마들님이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쌀집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저희 카페에서 쓰고 있는 닉네임입니다. 쌀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 저희 쌀집 이제 닉네임이 쌀집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략 또한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조금 더 빠른 주기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6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틈틈이 업데이트 되는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100% 업데이트된 강의를 회원들 한해서는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한 파트이지만 이제 모듈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약두 달간 8주차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모듈 1부터 웰컴 모듈, 이제 오리엔테이션 메일을 그 모듈을 시작으로 해서 1주차에 모듈 1, 2주차에 모듈 2, 3주차에 모듈 3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되시면 주차별로 하나씩 공개가 되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약 8주차가 끝난 후에는 모든 강의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주차는 아마존에서 판매 기회가 높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발굴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아마존 시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정확한 세팅, 기회의 7가지 요소, 상품을 고르는 완벽한 시스템, ASM의 완벽한 상품 선택의 기준, 성공률이 높은 상품 리스트 만들기, 상품 리스트에서 최고의 상품 추려내기에 대해서 1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2주차에선 공급 업체에서 샘플 주문과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얻는 수익을 분석한 방법을 배우고 상품 튜닝에 관한 모든 것, 이제 공급업자를 통해서 상품을 조금씩 튜닝해서 이제 브랜드 로고 외에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출을 쉽게 낼수 있는 보장된 기법, 간단한 3단계 소싱 시스템, 전문가처럼 공급업체 찾기 및 문의하기, 상품 샘플 받기로 2주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3주차는 제품 재고 주문과 브랜드 만들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샘플이 도착 후 해야 할 일, 최고의 공급업체 선정하기, 마진율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브랜드명 창작하는 방법, 아마존 리스팅 빠르게 세팅하기, 패키징 삽입물을 이용하여 오토리스트 구축하기, 항공과 해상 운송의 차이점, 이제 첫 재고 주문을 하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3주차는 끝나게 됩니다. 4주차에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런칭 대박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단계, 웹사이트를 이용한 글로벌 브랜드 만들기, 오토 리스트 기능 세팅하기, 다섯 파트로 구성된 브랜드 키우기, 청사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주차에는 완벽한 상품 페이지 만들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마존 상품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전략적 키워드 리서치, 방문자를 불러들이는 상품 제목 짓기, 설득력 있는 상품 포인트 문항 만들기, 뛰어난 상품 상세 설명으로 구매 유도하기, 고품질 이미지로 상품의 현실감 높여주기, 매출 수익과 극대화를 위한 가격 책정, 완벽한 이메일 자동 답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상품 리뷰 받아내기. 6주차에서는 완벽한 상품 런칭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최신식 고급 런칭과 랭킹 시스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첫 상품평 받아내기, 아마존 쿠폰 활용하기, 아마존 광고 세팅, 판매 랭킹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서드 파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7주차에서는 어드밴스드, 고도화된 마케팅과 방문자 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급 마케팅 시스템과 방문자 수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도구들, 전문가처럼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방법,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 광고 시스템으로 매출 증대시키기, VIP 고객 서비스 시스템 세팅하기, 수익률을 계산하고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모듈에선 시장 확장인데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자동화시켜서 규모를 급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에 추가적인 상품을 더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과 시너지를 통해 사업 규모를 두 배, 세 배, 네배 이상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웹 강의는 이런 형식의 구조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ASM 프로그램 이제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에 몇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이나 컨시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전용 차이나 컨시어지 서비스로 중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하는 것처럼 소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없었고 약 2년 전에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됐어요. 중국에서 아이템을 중국 공급업자들과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강의에서 다 알려드리지만 또 템플릿도 드리고요. 항상 한국에서 이제 ASM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2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쉽게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국 아마존으로 보내는 데까지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이제 보통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간략한 컨설팅, 그다음에 공급자를 대신 컨택해드리고 가격을 협상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템의 불량률이 없는지 검수해드리고 또 포장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FBA까지의 창고로 FBA 시스템에 맞춰서 제품을 패킹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회원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가격도 일반 도매 업자들과 같이 약10% 정도, 소싱 가격의 10%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셨다면 10만 원 정도가 이제 서비스 가격인데, 공급업자 컨택, 가격 협상, 검수, 포장, 이제 배송 이런 부분까지 ASM 유저에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협상 정도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취급하고 있는 물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10%를 거의 세이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이나 컨시어지를 맡고 있는 대표님 또한 저와 같은 ASM 이제 수강생 중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잘 되셔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시작하셨던 분이고,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이분은. 저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정말 많은 좋은 평가를 이제 실행했을 때 저희 카페에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네이버 카페 플랫폼인데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애로사항을 한다든지 조언 또는 컨설팅을 받게 되십니다. 아마존 셀링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회원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저희 운영진들과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그 ASM 온라인 웹 강의 교재와 더불어 사실 가장 강력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저희 전략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그 브랜드 로고가 필요하게 되실 텐데요. 저희 이제 운영진 분들 중한 분입니다. 미샤에서 이제 그 근무하셨다가 디자인 총괄 이제 제품부터 패키징부터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직접 컨트롤 하에 여러분들 지금 밑에 있는 이 로고 예시들이 직접 저희 쪽에서 디자인해 드린 건데, 이제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오게 되시면 원하는 이제 디자인 로고를 요청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로고도 디자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회원들만의 브랜드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비나를 하는 것처럼 녹화본 또는 오프라인 이런 데에서 웨비나를 하고, 이제 대충 보시게 되면 아마존 PPC 완벽 정보, 그 정규 코스 안에 있는 것보다 좀더 전문화된 파트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필요하고 정보 전달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오면서, 회원분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항목대로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이 비즈니스의
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부가적인 정보를 드리는데 온라인 웨비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룹핑을 하죠. 보통 이 교재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템을 소싱하고 세팅하는 데까지는 사실 멘토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셀링은 한 명이 있어서 보통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쌀집 아들님처럼 진단을 한번 받고 나서 62% 정도의 광고비를 올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어느 정도 단기 이상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성공과 실패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전체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모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 중 이제 대부분이 한국에 계시지만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있으세요. 이제 이민 가신 분이라든지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수입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또 듣고 계시지만 이제 오프라인 미팅은 오실 수 없는 것이 좀 단점이지만 온라인으로도 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이렇게 저희 ASM 회원이 되시면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혜택이 포함된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질문창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399만 7천 원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3,997불인데 저희 이제 한국에서 환율을 천 원으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해서 399만 7천 원입니다. 사실 저희는 한번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받는 비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팔던 여러분들의 매출과는 별도로 저희는 여러분의 매출과는 이제 관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협력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구축하는 형식의 어떤 비즈니스인데, 일단 399만 7천 원에 적용을 지금 회원을 받고 있는 기간이고, 1년에 약두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학교 저희가 드리고 있는 가치와 서비스에 비해서 항상 저희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 모집 기간부터는 가격 인상이 확정됩니다. 일단 평생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만큼, 저희 쪽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 적합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모집 기간만 이 가격이 적용이 되고, 다음 모집 기간부터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이제 될 건데, 정확히 인상액은 돼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렴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와 이제 똑같은 삶.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떤 지식적인 욕구에 있어서 오실 수도 있고, 그 지식적인 어떤 새로운 관점에 있어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재해석을 해드렸죠. 또는 이제 뭔가 좋은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뭔가 변화를 줄 만한 아이템을 찾으면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걸 듣고 가신다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지만, 어제와 똑같이 삶이 반복되시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도전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30일 무조건 환불제가 일단 있습니다. 가입 후한 달간 저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일단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준에서든 마음에 뭔가 본인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은 분들은 30일 안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무조건 100% 아무런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 30일 무조건 환불제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별로 처음에 가입하시게 되시면 뭐 모듈 4까지가 4주차까지 이제 되는데 그때가 30일 보장 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근데 뭔가 더 해보고 싶다면 끝까지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니즈를 또 반영을 해서 6개월 환불 보장 정책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환불 보장 정책이라는 거는 무조건부는 아니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이 강의에 참여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키는 대로 저희 강의에서 안내된 대로 계정을 만들고 아이템을 삽입을 하고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광고를 해서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6개월 후에 판단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에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연락을 주시면 강의료를 전액, 회원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드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시면 재고를 사입하게 되실 텐데요. 그 재고에 150만 원어치도 저희가 대신 사입을 해드립니다. 조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마존 계정과 브랜드를 저희에게 인수를 해주는 조건에 한해서 전액 환불과 재고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사입을 해드립니다. 이런 조건을 드리는 이유는 국내에 이런 어떤 조건, 어떤 강의 프로그램이든 이런 조건을 드리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프로그램이 자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Fast5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현재 지금 한국에 이제 총약 20명 정도의 AS 회원이 있습니다. 이제 매 기수마다 대략 약 30명 정도의 회원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항상 이제 보면, 저희 경험을 이제 빗대어 보면, 액션을 가장 먼저 취하는 분들이 좀잘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저희를 가장 많이 괴롭히시는 분들이 항상 잘 되시는데, 저 또한 액션이 사업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시는 사람의 이제 그 분에게 한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자는 취지에서 오늘 첫 가입자에게는 특별한 보너스를 제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집 기간 종료 후 일단 일주일 모집 기간 종료 후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5명을 위한 오프라인 컨설팅을 이제 약한 달간 주 1회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저희를 직접 만나서 그 5분은 초반에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재미있는 컨설팅, 본인 기준에 맞춰진 재미있는 컨설팅과 어떤 저희 멘토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최고 마케터들을 만나서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입하신 5명들에 한해서 이제 패스5라고 하는 혜택을 드릴 건데,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 모집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모집 또한 뭐 자주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약 4년간 오픈한 이래로 처음 이제 드리는 어떤 혜택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는 399만 7천 원이고 부가세는 일단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 주소는 이제 아래 안내되어 있는 주소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 10분 정도 후에 강의를 가입하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고, 정확히 3월 8일까지만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약한 6개월 정도 후에 아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뭐 혹시 이게 상황이 안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또 이제 좋은 정보 저희가 여력이 될 때마다 올릴 테니 지금 못 들어오셔도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단 좀 좋은 질문을 저희 지금 운영진들 분 중, 팀원분들 중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일단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Q&A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채팅으로도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좋은 질문은 계속해서 저한테 토스가 되면 제가 또 질문을 해드리도록 답변을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질문에, Q&A의 질문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영어 못해도 할수 있나요? 네, 대부분 저희 한국에서 계신 AS 유저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하지만 강의를 보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뭐 전문 이제 카피라이터를 쓸 수도 있고 상품 페이지를 저희는 소수의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 만들면 됩니다.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오기 위해서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조차도 이제 그 외주를 통해서 그 카피를 이제 그 광고 문항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또 이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들어가면 당연히 관리자 창이, 아까 보셨던 광고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시는 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어요. 사용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탔는데 스타트 버튼이 있죠. 스타트라고 돼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하실 수 있고, ASM 150개 국가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소싱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상품을 팔고 있는 전문가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기준입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직접 소싱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중국 차이나 컨시어지 서비스 있죠. 거길 통해서도 더욱 쉽게 상품 소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 소싱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나요? 뭐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견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분분한데, 보통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합니다. 자기 사이즈에서 맞춰서 하지만, 일단은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500개 정도 미만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제품을 파는 거고, 소싱하는 가격 대비 마진율로 비즈니스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적은 비용, 뭐 100만 원을 소싱했으면 마진율이 50%가 넘어가더라도 50만 원밖에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보통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최소한 500개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500개 정도가 안 되면 막 하고 있는데 재고가 떨어져 버립니다. 다 팔려서. 그러면 재고가 다시 중국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FBA 창구로 넘어가는 데까지 있을 시간 동안 하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개 정도는 소싱하시는 게, 배우는 그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그 수익률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해야 하나요? 이 강의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셔도, 꾸준히 투자하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보시고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국 ASM 수는 몇 명인가요? 그중 몇 명이 성공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릅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지금까지 120명 정도가 있고, 일단 각자 일단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어떤 프랜차이즈의 이제 헤드쿼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멘토링을 해 드리고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저희 측에서는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것 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또 한국 분들이 잘 공개를 안 하시죠? 좀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잘 될수록 더 공개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내 데이터도 따로 취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ASM 회원들이 스스로 공개한 이제 매출들, 이제 그 매출표, 이제 매출 스크린샷이 있죠. 그 아마존 계정에 들어가면 얼마 팔았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매출을 이제 종합해서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아마존이 이제 연간 매출이 약 1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8조 원 정도로 약한 6개월 정도쯤에 한번 집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2조 원 정도 추가 혜택 비용, 뭐 차이나 컨시어지라든지 한국 커뮤니티 등등등등등 혜택 비용은 무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처음 가입비 외에는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로고 디자인은 1회 한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그 다음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판매 수수료가 있나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매출에 따라서 저희가 뭐더 가져가거나 그런 부분을 따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지만 저희는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저희 또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셀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수수료는 없고 여러분들은 ASM을 통해서 완전히 독립된 본인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평생 들을 수 있나요? 웹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광고를, 교육만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할걸 하면서 이제 성공적인 회원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만 회원 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잠깐, 운영진들과 잠깐 상의를 한 결과, 이걸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질문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에 한번 더, 이제, 쌀집아들님을 모시고, Q&A 웹이나 간략하게 이제 쌀집아들님의 말씀도 들어보면서 Q&A를 위주로 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고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거기에 웨비나 등록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해드리고 오늘은 너무 이제 좀 시간이 늦었죠. 그래서 일요일 날그 웨비나를 할 테니 그 오늘 해주신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Q&A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일단 그 질문들을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된 거 한번 보고 제가 일단 몇 개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라면 당연히 잘 팔리는 상품을 초이스해야 할것 같은데 잘 팔리는 상품이란 어떤 것인지 대표님이 경험에 빗대어 보셨을 때 말씀 부탁드려요. 잘 팔리는 상품은
이제 요새는 저희가 좀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이렇게 필터링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통 고르시게 되는 게 요새 방법인데, 좀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잘 팔리는 기준 안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것을 브랜드를 만들고 하나하나 상품을 추가할 때마다 그 자체가 남들과는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분이 아이템을 런칭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호루라기로 시작을 했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예를 들어서 해양 경비대원 뭐 이런 거에서 그 호루라기 직접 쓰는 모습에 대한 어떤 컨텐츠, 본인이 좋아하는 건 본인이 보통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건데, 아이템 또한 물론 더 사려 깊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 내 브랜드를 산 고객들, 살 사람들한테 다양한 컨텐츠를 이미지와 글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 판매자가 아닌 업체에서 진행한다면 강의료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금 계산서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 중소기업에 있는 어떤 실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문의가 오셨는데, 일단 그 강의만 해드렸을 때 어차피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몇 시간 해가지고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보통 그 중소기업의 업체에 한 명의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가능합니다. 조금 답변이 센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웹 강의만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웹 강의만 들으실 수 있지만 웹 강의만을 위한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회원 가입 없이는 차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자체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일단 수수료를 상품 소싱 가격 1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소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 해봤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보통 한 10만 원, 뭐 20만 원이 수수료가 되겠죠. 불가능한데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분들은 분명히 잘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나중에 잘 됐을 때는 거래의 키가 커졌을 때는 저희와 같이 계속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질문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요일에 다시 한번 Q&A 웨비나 할 테니, 그때는 이제 오늘은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때는 Q&A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이제 3월 1일 휴일, 좋은 휴일 되시고, 패스트 5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이제 그 가입하신 이제 그게 순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일요일에 패스트 5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내일도 제가 그 해당되신 분들에 한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